노래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세상의 모든 K-POP을 만나보는 시간 K-POP 완전 정보. 웬니 영스트 화요일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아주 스페셜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 그룹을 빼놓고 K-POP을 이야기할 수 없죠. 유키스 우리 수현 씨 그리고 훈 씨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수현 씨는 최근 2주 동안 또 주말 코너를 함께 해주셨잖아요. 아, 예. 네. 왜 갑자기 또 부끄러워하세요? 왜 갑자기 또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생방으로 이렇게 뵈니까 느낌이 좀 다르네요. 아, 느낌이 좀 달라요? 예. 형 차에서 올 땐 나만 믿어 이러시는데. 그래요? 아, 진짜 약간 말이 다르시군요. 네, 여기 보니까 되게 쑥스러워하네. 네,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게 보는 라디오라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직접 또 뵐 수 네. 있어서 너무 좋네요. 중간중간 막 손도 흔들어 주시고 막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역시 명 DJ 웬디. 짱! 진짜 명 DJ이십니다. 아, 팬이 없네. 여기 또 최고 써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아, 이따가 노래 나갈 때 팬 좀 예, 써야 돼. 그래도 우리 훈 씨는 또 처음 출연이시잖아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방송 올 때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어머니까 또 어떠세요? 아, 오랜만에 또 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아.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요. 이런 느낌도 나서 그리고 또 우리 웬디 씨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우. 아, 오늘 그 웬디의 영스트리트 오기 위해서 네. 머리 이발을 오늘 아, 하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아주 오! 화끈하게 머리 자르게 짧게. 예. 짧게. 네. 컷하고 오셨구나. 아, 진짜요? 네. 와! 팬분들 놀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 갑자기, 진짜요? 갑자기 짧아져서. 아, 그래요? 네. 오 마이 갓. 아,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여기 네. 어? 수현 씨에게는 얼마 전에 했던 질문입니다. 아이돌 선배님이시잖아요. 저희 레드벨벳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대본에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대본에 아니,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너무 팬이죠. 훈이한테 질문하는 거. 네, 진짜 네. 너무 팬이에요, 저는. 저는 그 다 좋지만 노래가 빨간 맛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거 부르면 막 춤도 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서 제기차기도 많이 늘고 그랬어요. 아, 제기차기. 아, 그 춤 중에 제기차기 동작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운동 좋아해서 그래서 그 제기차기 공도 샀거든요. 아, 진짜요? 그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찐팬이구나. 어, 감동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그게 예. 저는 배드보이 제일 좋아합니다. 뚱뚱뚱뚱. 뚱뚱뚱뚱뚱. 좋습니다. 두 분이 이번에 새 소속사에서 새 출발을 하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서로에게 어떤 형이고 또 어떤 동생인지 두 살이 더 많으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제가 두 살이에요. 어떤 형이고 어떤 동생인지. 아, 일단 우리 훈이는 네. 제가 이제 유키스 그룹 멤버들끼리 이렇게 활동 다 같이 했을 때는 사실 제가 리더고 제일 큰 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좀 중간에서 네. 해야 소속사랑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쵸. 되게 많아요. 멤버들 의견도 들어서 리더라는 이렇게 얘기, 네. 것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진짜 제일 많이 도와줬던 친구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형 같고 더 되게 뭐라고 해야지? 듬직한 네. 아. 그런 동생이에요. 어. 네. 오, 감동적인데요. 왜 이런 말 평소에 나한테는 왜 안 해주고? 아, 부끄러우니까 아. 낯간지러워서. 아, 이게 진짜 형제처럼 지내다 보니까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안 하게 돼요. 네. 네. 다 알죠. 편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는지는 다 느끼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또 우리 수현 씨는 또 어떤 형인지? 저는 형 진짜 고마운 존재예요. 제 인생에서 너무 특별한 존재고 형이 제가 뭐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로 저한테 제 인생에서 도움이 가장 많이 돼주신 분이고 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힘이 많이 됐고 제가 그 0330 때 이제 새로 합류한 멤버로서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많이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같은 소속사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이제 형의 제의도 있었고 네 서로 막 혼자서 솔로로 소속사 없이 활동을 하다가 네. 형이 저를 또 이끌어준 거거든요. 아...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야, 아, 너무 훈훈하네요. 네, 제가 훈이라서.
아아아아 아, 진짜 옛날 개그다 정말. 아, 아 이런 근데 우리 명 DJ 웬디님 네. 이런 거 안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훅 들어와가지고서 네. 웃겼어요. 이런 거 자꾸 웃으시는 거 웃기다니까요. 버릇이가 나빠져서 안 돼요. 저 이런 개그 좋아요. 아 그쵸. 네, 이런 네. 개그 좋아요. 요즘에도 이런 개그 웃기죠. 좋아요. 전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텀을 안 두고 훅 들어와야지만 웃기거든요. 아 좋아요. 아, 네, 괜찮다니까 타이밍, 아직 타이밍이 좋아요. 예. 네. 살짝 근데... 질투나네 나 웬디님 나도 더 많이 봤는데 훈이 씨 더 칭찬 많이 하네. 저 열심히 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아직 시작입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룹으로서 또 올해 활동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 우리 계획 뭐 있어요? 계획은 정말 많죠. 아 이게 진짜 네.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이제 그걸 실행하고 실천하기까지. 네. 준비 지금도 하고 있고 네. 이걸 이제 공개는 이제 아마 소속사에서 아 정리를 또 해주셔야죠. 예, 시기가 네. 또 맞게. 예, 탱고뮤직에서 아마 예, 할 것 같아요. 아, 네. 막 이렇게 줄어드시죠. 갑자기 자신감 네. 이렇게 점점. 이게 회사랑 얘기도 하고 시기가 알맞게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맞아요. 원하는 시기가 있고 그쵸? 저희는 이제 알아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쵸? 부분. 그러니까 예. 조용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네. 언제나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쵸. 거를 알아주시면 그쵸.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준비하고 있다. 역시 명 DJ. 네. 명 DJ. 짠! 짠! 그 훈 씨도 연기도 도전하셨었잖아요. 아, 네네네. 저도 연기에 관심이 좀 있었어서 그 학교도 그 뮤지컬 전공으로 입학을 네. 했고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계속 도전은 하고 있습니다. 어, 또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연도에? 아, 이 그럼요. 아 오케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장석환님이 하나 읽어주세요. 네 장석환님이 좋은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 서로 이거 하나는 고치거나 바꾸자 하나씩 겨 근데 저는 네. 훈이가 이 뭐 마음에 안,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 아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 솔직히 없고요. 와 그래요? 진짜 없고. 와우. 왜 울라 그래요 형? 아 울지는 생각하면서. 않고. 근데 진짜 단점이 없는 친구예요. 짱! 짱! 또 반대로. 저는 좀 있는데. 얘기해보세요. 아니 연락을 너무 자주 해요. 아 연락을 좀 그만해라. 아니 연락하는 건 좋은데 당연히 저도 연락 오면 형이랑 재밌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금 이 전화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네. 너무 이 단시간에 너무 많이 해요. 아... 그래서 약간 제가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으면 이모티콘 또 오고 무슨 말을 하면 또 오고 아, 뭔가 이 대화 끊이지 않는구나. 네, 네, 약간 형이 심심한가 봐요. 아, 최근 이제 시국이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그쵸, 되는 그쵸. 시국이기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면 좀 살짝 심심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연락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도 운동도 하고 뭐 개인의 시간을 일정들이 있으니까 예,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는 있죠. 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SNS에 훈이 전화 안 받아요. 아 진짜? 그게 뭐예요? 아이고. 이러지 마요. 네. 왜 그러셨어요? 항상 보고 싶은 동생입니다. 어, 보고 싶어서 좋아해서 네. 그만 끼겨서 사랑을 하니까. 네, 그런 게 하니까. 저도 너무 즐겁죠. 예. 즐겁다. 바로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훈훈합니다 아주. 제 형이라서. 예. 예. 훈훈합니다 아주. 예. 예. 김성경님 문자나 읽어주세요. 네, 김성경님 유키스 너무 반가워요. 학창 시절부터 좋아했던 그룹 유키스여서 그런지 이렇게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늘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오늘 잘 들을게요라고.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네, 정말 말 한마디 행복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또 들어오는데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팬분이 챙겨주신 거라고. 아 네 음료를 좀. 아 너무 귀엽게 팬분이 편지를 써서 완디님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유키스 팬 키스미 드림 하고서 너무 와, 귀엽게 아, 네. 라디오 그림까지 막 그 꾸며서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팬분들이 너무 스윗하신 것 같아요. 네 so 마음씨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so sweet. 네. 네. Oh, so sweet. So sweet. 예.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차트 완전 정보 함께 하도록 할게요. 유키스의 만만하니.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키스의 만만하니. 오!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헤이!
저희 노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진님. 아닙니다. 역시 메보라서 목소리가. 아 맞아 맞아 맞아. 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도 왜 그러세요? 아유, 부끄럽게. 첫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순서는 차트 완전정복. 좋습니다. 아, 오늘은 응원송을 준비했습니다. 응원송. 네. 아, 네. 과연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는 응원송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바로 소개해 볼까요? 음악 주세요. 수현 씨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아 연예인이요? 네.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지? 걸그룹이고요. 네. 외국 생활을 오? 좀 하셨습니다. 어, 누구요? 누구? 그 그룹은 네. 레드벨벳의 오, 네네네네. 멤버고요. 네.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어머, 네네네. 아,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네네. 어, 방송도 네. 어머? 너무 잘하십니다. 세상에! 아, 누군데요? 아, 누군데? 아, 너무 궁금하다. 누굴까? 말해주세요. 눈치 없으므로 조이 씨요. 아 레드벨벳 조이 씨 팬입니다. 아 어, 너무해. 아, 네네네.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조이 씨 팬이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웬디도 조이도 슈퍼스타지만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슈퍼스타죠. 이한철의 슈퍼스타. 와우.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어, 저 웬디 씨 그 네. 영화 국가대표 봤어요? 어, 네네 그 스키 점프 나오는 영화잖아요. 어, 저도 언젠가 해보고 싶더라고요. 와, 안 무섭겠어요? 진짜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죠. 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당장 하세요. Right now. 에? 아, 여기서 어떻게 그 스키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스키장에 뭐 하러 가요? 그 그냥 제일 높은 콧대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 아, 네, 제 높은 콧대에서 하시면 되시고요. 예, 자 타세요. 청취자분들도 타실 분들 오세요. 빨리 빨리, right now. 네, 아, 그, 영화 국가대표의 OST쇼 태양처럼 빛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Love Always Say Butterfly. 오, 바로.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 오늘 하루는 네. 영스에 네. 이렇게 훈이랑 함께 네. 오는 날이었잖아요. 네. 너무 행복하죠. 어, I'm so happy. 어, me too, me too. Yeah. 아, 우리 훈 씨는 어떠셨어요? 아 오늘은 영스에 수현이 형이랑 같이 나오는 날이잖아요. 너무 행복했죠. 아 진짜 너무 happy. 아. 어쨌든 두 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응원 네 하루의 끝에 꼭 듣고 싶은 말이죠.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아 좋다 이거.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 아, 세 곡 모두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 힐링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희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오, 광고. 아, thank you, my best friend.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문예슬님. 네, 문예슬님께서 아 오늘 왜 이렇게 웃김. 저 오늘 너무 웃겨요. 지금 광고 나갈 때도 너무 웃기고 아, 예. 아 너무 재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하엽님께서 아니 크크크크크 오늘 진짜 웃기대요. 진짜 웃기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너무 재밌습니다. 저 웃겨주시다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저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한 20번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셔서. 아 사실 그 광고 나갈 때도 우리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너무 네. 다 감사합니다. 멋진 명 DJ님 만나서 감사하고 명 DJ님 뒤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제작진 분들 PD님 항상 너무 행복 가득 계셔야 됩니다. 네. 행복 가득 계셔야 돼요. 그리고 1등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 맞죠. 아유 좋아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아까 저희가 광고 나가기 전에 소개해드린 그 세 곡 응원송. 슈퍼스타부터 시작해서 버터플라이, 스퀘스 오늘도 어떠셨어요? 다 아는 노래들이죠. 어, 그럼, 너무나도 명곡이니까. 너무 명곡이니까요. 네. 항상 그런 노래 찾는 것 같아요. 그쵸? 힘들 때. 힘들 때. 맞아. 특히 가사가 또 좋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네. 음악이라는 게 뭔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음악의 힘.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힘주는 음악을 들으면 맞아요. 정말 진심으로 힘이 되니까. 맞아요. 네, 정말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혹시 두 분은 힘이 됐었던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본인들의 곡이어도 돼요. 힘이 됐던 네. 노래. 우리 노래요? 네. 아 본인들의 노래. 얘기해도 돼요?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저희 유키스의 네. Someday라는 곡이 Someday. 있어요. Someday. 아. 살짝 불러볼까? 네. 어. You get someone. You get someone. 조금 힘들어도 웃는 날이 올 거야. 막 이런 노래가 있는데 되게 예, 응원 이렇게 해줬는데 맞아 아, 딱 그 노래가 딱 예. 있네. 아 이거 왕곡으로 듣고 싶네요. 아, 너무 좋은. 아, 그럼 맞다. 저희 또 오게 되면 이거 아! 오, 또 오게 되면 좋습니다. 네. 네. 어 그럼 또 노래 말고 본인 두 분께 힘이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팬분들 말고도. 어, 저는 수현이 형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훈훈합니다 훈 씨. 네 제가 훈입니다. 또 우리 씨. 저는 진짜 네. 이거 방송이라서가 아닙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영스에 2주 동안 나왔었잖아요. 제가 칭찬을 많이 들으면 네. 쑥스러워했잖아요. 네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행복감은 엄청 컸어서. 아, 근데 맞아. 그 칭찬을 칭찬 제가 후배여서 칭찬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말들이 저랑 소연이가 했던 말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니라 그냥 그게 나와요 계속. 아, 감사합니다. 너무 다 좋으셔가지고 네, 더 열심히 칭찬 많이 받기 위해 열심히 사는 수현 OPPA가 되도록 할게요. 수현 형 짱! 하 짱! 훈 씨 짱! 수현 짱! 명 DJ 웬디 짱! 열심히 하고. 네, 아 그리고 이제 팬들에게 들었던 힘이 되는 말 말은 어! 아, 또 이게 나가고 있네요. 우리 금인재님 감사합니다. 엄지척장 이거 몇 번 하는지 세고 있습니다. 아, 라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3부에서도 계속해서 유키스 수현 씨 그리고 훈 씨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따 만나요. 안녕.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의 영 스트리트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케이팝 완전 정보 리퀴스 수현 씨 그리고 훈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5490님. 네, 5490님께서 회식 때 과장님이 늘 외치시던 짱. 순간 회식 자리인 줄 알았어요. 한번 다시 외쳐주시면 안 돼요? 짱. 짱. 어, 진짜 형 약간 아, 이게 약간 진짜 마, 네, 마음이랑 우러나와야 돼요? 짱! 네. 금방 배우십니다. 짱! 이렇게 어, 역시 달라 짱! 아, 네. 이렇게 영 DJ님은 뭔가 아닙니다 아, 다르죠 달라, 최고야. 와 진짜 부끄럽습니다 오늘. 네. 어 그럼 이 시간은요 가사 완전 정복 시간. 오늘은 퀴즈 형태로 함께 할 건데 유키스와 함께하는 가사 완전 정복 이름하여 유키스 온 더 블록. 와우. 어 유퀴즈 아닙니다.
유키스 on the block. Oh, yes. Oh. Bottom is good. Yeah, bottom is thank good. you. Yeah. 네. Yes. 어떤 형식이냐면요. 네. 가끔 포털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우연히 노래를 들었는데 가사가 이랬다. 네. 뭐 근데 검색해도 맞아, 안 맞아. 나온다. 맞아, 맞아. 이 노래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네. 올려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북쪽 행성 북북북북북북 이러던데 어, 네. 이 노래 제목이 뭔가요? 뭐였죠?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북북북북북. 아, 요렇게 이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글을 오 아주 호흡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저희는 뭐 눈만 마주면 바로 눈빛만 봐도 할 수 있잖아. 역시 팀이다. 멋있다. 명 디제이 있으니까 예, 예.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만들어진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막 우연히 노래를 듣게 되면 들리는 대로 가사를 알게 되니까 맞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검색해도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한번 맞춰볼 겁니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던 질문들을 저희와 그리고 완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는 건데요. 혹시 두 분도 이렇게 가사를 잘못 알고 있었던 적이 있으실까요? 역시 팀이다. 와 동시에 말아보셨어요. 네, 질문만 나오면 서로 쳐. 그러니까 서로를 쳐보는데 서로 의지하고. 없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요. 약간 있었겠죠? 정확히 있었는데 가사가 뭐였더라? 약간 기억은 잘 안 나는. 맞아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볼까요? 우리 수현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실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던 질문입니다. 가사 부분도 그냥 음 없이 읽어주세요. 아, 네. 학교에서 애들이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하는데 이게 뭔 노래죠? 나무아비 타타타불 약간 진짜 불교 노래 같아요.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관사. 두 분 어떻게 아니면 감이 오세요? 진짜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 진짜 모르겠다. 이거 글만 보고 어떻게 알지? 어 근데 이게 요 약간 다 약간 아까 북쪽 행성도 북북북북 이게 있었잖아요. 약간 이렇게 중복되는 말들이 있어.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뭐 이런 것처럼. 그 노래네요. 뭔 노래인지 몰라요. 아 이게 노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좀 빠른 템포의 노래이지 않을까. 발라드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무아비 타타타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와우, song is good. Oh yeah. 타타타타타. 그렇죠. 약간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예상해서 그냥 추측해서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나 랩인가?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이렇게. 와. 포지션 변경? 변경. 랩도 잘하시는구나. 래퍼로 변경. 예. 아니 뭐 약간 빠른 템포라고 하면 약간 타타타타타 불. 아까 그거 생각했어요. 타타타타타불. 아 근데 너무 정확한 이게 텔미 노래 자체가 좀 정확한데. 그렇지 그쵸. 나무아비가 되게 어렵다. 나무아비.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약간 요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나는 따라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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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노래인데 기상어라고. 저희 앨범 수록되어 있는 노래 어떻게 아세요? 변을 달아주시는 분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렇게 진짜. 어려운데 이거 근데 이런데 맞히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나요? 아시는 분들은 노래 제목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1077 짧은자 50원 긴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들을 노래는 아주 명곡입니다. 무슨 명곡? 명곡인데 명곡? 유키스의 Someday.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유키스의 Someday. 아, 네. 아, 노래 좋네요. 노래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할 때도 그때 기억으로는 저희도 오히려 부르면서 힘이 나는 그렇죠. 그런 팬, 노래들이 예. 있죠. 팬분들 위한 팬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부르고 음악 방송에서도 이거를 한 2주 정도 돌았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직접 와주시는 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듯한 느낌으로 팬분들 이렇게 예, 해주시고 예, 응원봉이랑 막 계속 예. 생각난다. 그치? 아, 너무 좋죠. 예.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문제는 학교에서 애들이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하는데 이게 뭔 노래죠?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준 답 먼저 만나볼까요? 네, 장석환 님께서 리듬은 딱 아기 상어인데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여러분 제가 아까 그렇게 불렀나봐요. 한성주 님 네, 한성주 님께서 아 뭐지? 오렌지 캐러멜 립스틱 어? 립스틱 새거 나무아비 타타타타타타 약간 강기동님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디몬과 품바 이 노래 아닌가? 다른 와, 노래 진짜 두 분의 합이 진짜 좋아요. 와 디몬과 품바 아니에요? 약간 쌍둥이 아니시죠? 아, 아니에요. 오, 얘가 대박이다. 푸니가 더 잘생겼어. 아, 형이 훨씬 잘생겼어. 아, 아니, 네, 너도 멋쟁이잖아. 아, 형이 멋쟁이죠. 왜 나한테 그래? 티몬 아프마. 이윤파님도 읽어주세요. 네, 이윤파님께서 타타타타 하면 생각나는 건 부하걸의 사인 아닐까요? 아, 이 부채로. 수미가 판 메이데이 타타타타타고. 메이데이 타타타타타 너무 아비 타타타 아 근데 이건 아니, 너무 이렇게 딱딱딱 가사를 네. 찝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 감이 오시겠어요? 아니요 두 분? 그쵸 저도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네, 너무 어렵다 저도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해요 진짜 저도 지금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럼 정답 만나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학교에서 애들이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나무아비 타타타타불 하는데 이게 뭔 노래죠? 정답은요 오 마이 갓 와 대박 나 소름 돋았잖아. 나도 와. 샤이니의 뷰였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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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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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아이 명곡을 아이고 아 우리 샤이니 분들 저. 아 저도 저희 회사 선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선배님. 저 회사에서 명 DJ님. 선배 죄송합니다. 아 나무아미 차차차차뷰 아 요런 노래 이렇게 들으니까 또 이게 들리네요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아까 훈이가 중간에 광고 노래 나갈 때도 네. 뭐 너무 맞아 너무 너무라고 맞아요 생각해. 저희가 너무 아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샤이니 선배님 뷰였습니다 뷰 아 불이 아니고 뷰요 아 뷰 이거를 불로 들으셨구나 그러니까요 아 뷰를 불로 아 다음 거 잘 맞힐 자신 있어요 지금 또 있어요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있어요. 아 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궁금하니까 다음 문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실제 포털 사이트에 또 올라왔던 질문인데요 근데 너무 재밌다 야, 그쵸 맞아요. 재밌어. 아, 근데 정답 아니까 너무 재밌어. 네, 남자 목소리고 남자 목소리. 양념 꽃게찜 따라와 베이베 어쩌고 하던데 제목 알 수 있을까요? 와 진짜 어렵다. 양념, 양념 꽃게찜 따라와 베이비. 이게 남자 목소리고도 포함인 건가요? 그 나, 예, 남자 목소리였다는 거죠. 아 이거기 뭐 따라와니까 아 다가와구나. 다가와 다가와 베이비 어 저도 그거 생각했는데 저도 따라와라서 다가와 다가와 줘 베이비 했는데 아 양념 꽃게찜 따라와 베이비 진짜 뭐예요? 이거 약간 말 노래가 아닌가? 노래인가? 약간 양념 꽃게찜 양념 꽃게찜 오늘 따라와 베이비 랩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있잖아 약간 추임새로 넣는 따라와 베이비 뭐 이렇게 양념 꽃게찜 양념 꽃게찜 어 광고 갑자기 광고음인데요 광고음 광고 나온 줄 알았어요 어 뭐지 어 꽃게찜 광고 하실 거면은 연락 주세요 양념 꽃게찜 양념 꽃게찜 아, 이거 광고잖아 이거 심지어 인더넴 같은데 어 제주도 불 그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살짝 노리심 어. 아니에요 어 조만간 어, 양념 꽃게찜에서 연락 주세요 혼 선배님이랑 수현 선배님이랑 같이 양념 꽃게찜 어떻게 양념 꽃게찜 따라와 베이베 어 그것도
여기까지 괜찮네요. 괜찮죠? 아,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네. 네. 뭘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아,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이거 어떻게 맞춰? 전 약간 따라와 베이비는 약간 추임새 같아요. 약간 따라와 베이비 이런 거 이렇게 따라와 베이비. 근데 뭐 양념 꽃게찜 발음이 네. 뭘 꼭 했지. 오! 뭐 했지. 꼭 했지. 꼭 깼지. 양념 꼭 했게 뭐 했지. 꼭 발음 훌륭해야 되나? 양념 꼭 깼지. 야양 꼭 야양인지. 야양 꼭 했지. 야야 너 꼭 했지. 어? 야야 너 꼭 했지. 아 이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어떤 단어일지 추리를 해야지. 맞아. 아, 맞아. 음까지 생각날 것 같아요. 똑똑한 아,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나요?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자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노래 제목 많이 보내주시고 첫 번째 정답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샤이니의 뷰. 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 방금 노래 제목 좀 Why can't you love me? 아, Why can't you love me? 웬디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시는 아, 아닙니다. 아, 다시 돌아와서 아, 맞아, 문제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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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남자 목소리고 양념 꽃게찜 따라와 베이비 어쩌고 하던데 제목 알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준 답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석환님께서 유키스 만만하니인가? 어? 떠나가버려 베이비 이런 구절 있잖아. 떠나버려 전에 뭐죠? 짜증나게 하지 말고 떠나가 버려. 자, 양념 꽃게찜 따라 뭐야 안 맞는데? 양념 꽃게찜 따라 베이비. 아, 만만하니는 짜증이니까 짜장면이 나왔을 것 같아. 아, 그치 그치. 왠지. 1468님. 네.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따라다따 오늘도 이거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저거로 바꾸면 어떻게 부르는 거죠? 양념 꽃게찜 따라다따 베이베 양념 꽃게찜 따라다와 베이베 이건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 노래인가? 이상하다. 백동형님 여러분 빨간맛 멜로디를 한번 불러주세요. 저 이건 줄 알았대요.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걸로? 같이 부를까요? 아 좋아요. 시작. 양념 꽃게찜 찾아와 베이베 양념 꽃게찜 따라와 베이베. 괜찮다. 아, 괜찮다 괜찮다. 꽃게찜 빨간이니까 양념 꽃게찜. 오, 근데 빨간맛 이게 예 꽃게찜 이렇게 안 들릴 텐데. 맞아요. 그쵸? 살짝 아 어렵습니다. 그럼 정답을 만나볼까요? 두 분 아직 모르시겠죠? 네.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진짜 생각해봤는데 수현 씨는 심지어 머리가 아프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거 주물렀어요. 오랜만에 생각 너무 많이 했어요. 숨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목소리고 양념 꽃게찜 따라와 베이비 어쩌고 하던데 제목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와. 블락비의 난리나였습니다. 와. 어? 이거. 와. 잠깐 뭐 어떻게 용용 죽겠지를 양념 꽃게찜 맞네 죽겠지 용용 죽겠지 따라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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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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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용 죽겠지 그건가? 여기 파트 음이 뭐였지? 용용 죽겠지 파트 음이 뭐였지? 용용 죽 양념 꽃게찜 따라 베이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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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간 맛이 잡고 되는 용용 죽겠지 따라와 베이베. 아니 잠깐만 왜 다 노래를 섞어요.
용용용 좋겠지. 아니 다들 지금 다른 노래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맞아요. 아 이게 아 지금 파트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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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생각하는데 이 파트가 아 헷갈리네요. 정답은 일단 블락비의 난리나였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용용 좋겠지를 양용 꽃게찜으로 들으시는 용용 좋겠지. 아 진짜 들려. 용용 좋겠지. 난리 나 용용 그냥 멀리서 용용 좋겠지. 어? 양념 꽃게찜. 용용 좋겠지. 어 왜 이렇게 얄밉지? 용용 좋겠지. 얄미지? 어 얄미운 스타일이세요. 어, 진짜 얄미네요. 얄미운. 어 진짜 얄밉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해서 가사 완전 접어 유키스 두 분과 함께하는 유키스 온 더 블록 함께해봤습니다. 어. 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찾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영스위트로 문의 주세요. 문자번호 #1077 자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 so happy. Yeah, 네, 너무, 오랜만에 이제 또 방송국 오게 돼서 너무 기뻤고 웬디님 만나게 되고 또 우리 형이랑 또 오랜만에 같이 방송하게 돼서 아. 너무 재밌었고 막 이 불러주신다면 언제라도 아. 달려올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행복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네. 행복. 행복하세요. 네. 저도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아. 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블락비 난리나 노래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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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hello.